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주가에 탄력을 줄 만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기업 네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국제 학술회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화학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예, SK이노베이션이 사업 구조를 정유화학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폐 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넷제로 경영을 강화하면서 탄소 중립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인데요. 2분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해외 법인이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BTS 효과까지 더해져서 한 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꾸준히 20%에서 30%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2,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로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주말 사이에 신형 아반떼의 누적 판매가 40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성능 N으로 판매 가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4월에 신형을 출시를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과 유럽의 동급 고성능 차를 압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타 증권 측에서는 2분기의 수익성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지레파마인데요. 뉴지레파마의 미국 자회사가 간암 대상 항암제의 FDA 임상 일상을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임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간암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임상 이상 이후에 미국의 희귀 의약품 지정으로 조건부 사용승인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간암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간암 환자가 많은 중국 제약회사에서 이 약품에 지금 현재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